오늘 주식시장 출발하면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로 가겠습니다. 설영용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관심 기볼 종목은 정유주인 S오일입니다. 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제유가가 60불대 초반으로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와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50불대에서 머물렀던 유가가 60불대 초반으로 올라오면서 정제 마진이 일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로 오히려 판매를 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구간에 돌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초만 하더라도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 3불까지 가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었는데 이번 달 들면서부터 60불 이상에서 유가가 안착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정제 마진이 3불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진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 때 글로벌리하게 지금 다 현재 백신을 투여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가 된다라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국제적인 이동량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또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더욱더 끌어올리면서 유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단순히 정제 마진 개선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정유사들이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S5일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정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사업도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화학업체에게 넘기던 에틸렌을 직접 가공을 하면서 에틸렌 사업도 지금 추가적으로 증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1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겠지만 2분기 때부터 실적 효과로 기저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에서 84,000원, 목표가는 94,000원, 손절가는 8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차장님께서도 어제 하루 급등하고 나서 더 관심을 높이신 것 같은데 어제 8%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늘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시장의 특징이란 것들이 이제 두 가지의 큰 틀에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를 주축으로 되는 성장주와 화학, 철강, 조선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양대 산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선주들 그리고 계속 이러한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 때마다 거기에 대한 기반이 되고 있는 정유에 대한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가가 저기서보다는 더 상승된다. 본다라면은 정유주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언제 있습니까? S5일은 네.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실적 기대감 때문에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이럴 때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이런 부분이 이미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소외를 받았습니다만 이미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은 심리가 강할 것 같은데 이 투자 매매 전략 차원에서 사장님께서는 뭐라고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저는 포인트를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3분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1분기 실적이 연간 실적 중에 가장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그렇게 썩 나이스하게 나오진 않을 텐데 거기서 혹시나 매물이 나온다라면 그런 것들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